안녕하세요. 산마루입니다. 오늘은 전북 진안 마이산에 왔습니다. 말의 귀를 닮은 신비한 두 봉우리는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의 경계에서 섬진강과 금강의 분수령이며 발원지입니다. 태조 이성계가 다녀간 은수사와 신기하게 쌓아올린 80여 개의 돌탑으로 유명한 탑사가 자리 잡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.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네요. 많은 차들이 주차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남부주차장에서 고금당 비룡대를 거쳐 북부주차장으로 내려가 연인의 길을 걸어 북부 전망대에서 두 봉우리를 가까이 조망 후 탑사로 내려가겠습니다. 산행을 하지 않으실 분은 남부주차장에서 탑사까지 혹은 북부주차장에서 탑사까지만 다녀오시면 되겠네요. 연두빛과 산 벚꽃의 광대봉에서 봄이 손짓하고 있네요. 비룡대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. 이곳에서 북부 주차장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네요. 꽃비가 내리는 연인의 길로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. 맹꽁이 열차도 운행하고 있네요. 'Til I lay.
laid my eyes on you. Honey, you swept me up that night, an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. Well, I've got no worries now, because I know that you'll be true. Well, there's no use in looking back, there's so much to look forward to. 북부전망대에서 바라본 두 봉우리입니다. 산 벚꽃이 어우러져 더욱 멋있네요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